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11월의 둘째 주말 아침입니다. 어제도 휴일을 잘 보내셨는지요? 시편 저자의 깊은 묵상과 감동을 함께 읽어가는 은혜가 큰 주말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고백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다. 놀라운 마음의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엔 저와 이 고백으로 노래를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고백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51장 전능하신 주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부르면 아무리 어두웠던 마음에도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시인은 시작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 시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악인들, 나의 어떤 잘됨보다는 나의 넘어짐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러한 원수들이 앞을 가로막고 또 화살을 쏘고 또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마 이 시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구석진 그늘도 없이 그대로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신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나의 하나님인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좀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원수들이 얼마나 참 격렬하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지, 악인들은 2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그 원수가 군대의 수로 나를 에워쌀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평안 우리가 실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나를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패닉에 걸리지 아니하고 정말 네일바이링하는 그런 초조함 속에서 어찌할지 몰라서 황당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어나리라.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저 원수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힘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이 나를 위협하는 저 적들에게 있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꾀하는 저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이 확실함을 딱 가지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태연할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시인이 바라는 고백 한 가지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가 날마다 사모되어서 가장 설레는 날이 토요일이고 가장 힘든 날이 주일 저녁 혹은 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분, 왜요? 가장 예배 드릴 날이 뭐니까. 참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다, 주의 성전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모토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몸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난로 가까이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열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뜻한 신앙의 온기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에스겔서를 통해서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성소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땅의 구획도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구획이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거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좋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 이곳저곳 다니는 것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겠도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또 자녀들에게 꼭 기억하고 가르쳐주고 싶은 것,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내가 만약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우리를 더욱더 설레이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설레임 속에 뛰어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던 성도님들 한번 기지개를 펴시고 함께 현장으로 나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현장에서 물밑듯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수많은 원수들이 군대를 이루어 나를 치려고 다가올지라도
오히려 내 마음은 태연할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샬롬의 평강으로 그 마음의 평정을 지키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로 심히 불안하고 초조하기에 짝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태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의 그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은 그 하루를 사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앞길에 열린 문을 두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